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유엔이 세계 노예제도 철폐의 날을 맞아 21세기에 현대판 노예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수많은 주민들이 사실상 현대판 무국적 노예로 강제노동 등 여러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국제사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2일 세계 노예제도 철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현대판 노예 피해자가 전 세계에 4천만 명이고 이 가운데 여성과 소녀가 71%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정의한 현대판 노예는 강제노동과 어린이노동, 인신매매, 노예 등 신분의 대물림과 강제결혼의 피해자들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현대판 노예의 대표적 국가로 북한을 지목해왔습니다. 호주에 본부를 둔 국제 비영리단체 워크프리 재단은 지난 2018년 발표한 세계 노예 지수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현대판 노예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구 10명 가운데 1명에 해당하는 264만 명 이상이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등 현대판 노예로 살고 있으며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강제노역으로 내모는 압제 정권이 현대판 노예제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또 북한 내 각종 노력동원과 정치범 수용소 등 여러 수감시설 내 강제노역을 북한 내 대표적인 노예노동으로 꼽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와 국제노동기구들은 특히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임금과 고용에서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 미국 고위 관리들은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을 노예 노동자로 규정하면서 북한 당국의 임금 착취와 강제 노동을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We see the tragic examples of forced labor in North Korea as well. Untold number of North Korean citizens are subjected to forced labor overseas by their own government. 전문가들은 또 북한 당국의 주체사상 선전과 세뇌 교육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자신이 현대판 노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에서 탈북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자유롭게 여행할 때마다 북한 주민들을 생각한다며 이동의 자유조차 없는 북한 주민들은 사실상 무국적 노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 자체가 우리가 국민증은 있지만 사실은 그 국민증은 너의 번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동할 수 있는 그 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국적 자임에서도 현대판 너예인 것. 국무부는 올해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18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하면서 북한은 어린이 노동과 강제 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 등을 일삼는 인신매매 후원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으로 보내는 외부 정보들은 북한 주민들과 엘리트 계층이 현실을 바로 직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엘리트 계층의 변화를 위해서는 국제 현실과 동떨어진 북한 정권과 김씨 일가의 국정운영 실패 등 객관적 실상을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북한에 알리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국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관은 1일 하버드대 케네디대학원 산하 벨퍼 과학국제관계센터가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을 주제로 연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한국인들처럼 사는 게 더 낫다고 여기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외부 정보 유입이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장악력이 무너졌을 때 결국 외부 정보 유입이 성공한 것으로 보이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엘리트층이 북한 정권의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이해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을 거부할 때 정보 유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스팀슨 센터의 마틴 윌리엄스 연구원은 북한 내 정보가 정권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그러면서 정권에 의한 정보 통제가 북한 주민들 삶의 바탕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다며 외부 세계의 정보 유입은 정권에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를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formation control in North Korea is total and absolute. It's more than just the government influencing what's on television or the radio. It's a complete government control of everything that goes out. There is an ideological message in every piece of media that a North Korean receives, be that a TV or radio program, be it a song they hear, a play at the theater, a poster on the street. 북한의 정보 자유 확대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비정부기구 루멘의 백지은 국장 역시 북한 엘리트 계층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 국장은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북한의 현대 역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6.25 한국전쟁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해 전 세계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북한 정권과 김 씨 일가의 실상을 알리는 정보를 유입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남북 접경 지역 인근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한국 국회 상임위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 처리됐습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일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미화 2만 7천 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송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이후로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와 여당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위해 위헌적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켰다면서 대북전단 문제를 비난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말 한마디에 한국 정부와 국회까지 나선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이어간다는 분명한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제재 회피 등 대북 제재 위반 정보를 제보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새로 만들어 공개했는데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노동자 수용 등 중국의 제재 위반 사항들을 지적하면서 추가로 오를 제재 대상을 예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새로 개설한 대북 제재 위반 정보 제보 웹사이트입니다. 동영상을 통해 대량 살상 무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북한 정권의 불법 선박 환적과 자금 탈취, 돈 세탁, 사이버 범죄 등을 지적하면서 관련된 제재 위반 사안들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국무부 테러 정보 신고 웹사이트에서 북한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 개설한 것으로 최대 500만 달러 포상금 제공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1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화상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과 생산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동시에 제재 압박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이번 대북제재 위반 정보 제보 웹사이트 개설을 알렸습니다. Today, the State Department is launching a new website, dprkrewards.com, through which individuals across the globe can provide information to our Rewards for Justice program on DPRK sanctions evasion. 웡 부대표는 그러면서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중국은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최소 2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 기업이 북한과 UN 금수 물품을 교역하도록 허용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 중개인들을 추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올해 최소 555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중국으로 금지된 석탄이나 기타 제재 물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목격했으며 32차례에 걸쳐 중국 연안에서 석유 밀수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포착했다고 지적하고 대북 제재 대상 추가를 예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also continue to impose sanctions on any individual or entity perpetrating sanctions evasion, including individuals and entities within China's jurisdiction. We've imposed numerous such sanctions designations in the past, and I want to tell you,
More are forthcoming. 왕 부대표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왔듯이 언젠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모두 해제하고 강력한 경제와 평화,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하길 바라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realizing that aspiration will require dedication to binding obligations and require dedication to binding obligations i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it will require strong, verifiable, and undeniable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왕 부대표는 그러면서 북한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 정권의 핵과 화학, 생물 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를 계속 위협한다면 다른 나라들과 경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며 북한에게 핵무기는 칼이나 방패가 아니라 목에 걸린 무거운 맷돌이라고 비유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2일 한미동맹재단이 주최한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 일본과 양자 또는 3자 안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며 특히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더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한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21세기 도전과제에 맞서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도 화상 축사를 통해 지난 67년간 효과적 억제력이 입증된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앞으로도 굳건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한국을 위협하는 어떤 적대 행위도 억제하고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위원이 북한산 석탄의 밀수와 관련한 대북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 중국 정부에 조사를 요구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조사하는 전문가 패널의 책임자로 전직 영국 외교관 출신인 알라스티어 모건 조정관은 NHK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이 북한에서 화물선에 실린 뒤 중국 동부 저장성 닝보 근해에서 다른 배로 옮겨져 하역되는 사례가 매우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상 불법 환적을 통해 북한 석탄이 중국으로 밀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모건 조정관은 또 최근 미국 국무부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관한 정보 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한 데 대해서 결의를 준수하려는 회원국의 행동을 환영한다며 제재가 착실히 이행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